너가 준비했지? 잘 준비했지? 네. 되게 나의 난이도가 떨리기도 하고 취미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노래를 찾는 거잖아. 어, 맞아. 조금은 다르게 수원 명소? 오. 약간 히든 스팟을 찾고 싶어. 크림스와 크림스? 잘츠프로크랑 프랑스는 조명한 거야. 진짜 예뻐. 아니 색깔이 너무 야 여기요 진짜 예뻐. 빨리 와 빨리 와. 마을 예쁜 거 봐. 거기에 유명한 오스트리아 대표 맥주 공장. 맥주 한 잔 해. 나 짤츠브루크는 알아. 알아? 모짜르트야. 모짜르트 뭐야. 짤츠브루크가 그것도 이상하게 사운드 무슨. 야 기대된다 기대돼. 영재인은 그냥 저기 있는 애 같다. 진짜. 사운드 뮤직 쇼 좋다. 떨리지 마. 오늘도 우리의 신나는 여행을 위하여 윈디 세계 디기디기 네 빠셔.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나 봐요, 그쵸? 네, 기차를 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판도가 23,000원. 그래서 바로 여기가 크램스야. 크램스? 어. 제가 아까 말한 히든 스팟. 건물들도 되게 예쁘고 유명하고 유네스코로도 지정이 되고 아, 막 진짜? 어. 내가 아까 얘기했지? 강 얘기했지 내가. 도나우강. 도나우강? 어, 여기가 바로 도나우강이야. 아, 진짜? 유럽에서 두 번째로 제일 큰. 아, 진짜? 어. 그거 마을 봐. 오, 야 그림 같다. 배를 타고 경치와 크림스 이렇게 주위를 감상하면서. 아, 어떻게 저기 가는 거야? 근데 저기 쭉 가면 마을이 쪽쪽쪽 있는 거야. 네. 이게 크림스가 역사적인 그런 것도 잘 보존이 되어 있고 해서 유네스코로도. 아, 진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야. 진짜 예쁘다. 가자, 가자, 가자. 잘 찍으셨다. 그럼 티켓 사러 가볼까? 여기 들어가. 유람선은 27,000원 정도. 와, 10시 10분 했다는데. 10시 10분에? 어, 그거 사면 되겠다. 나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 와, 크림스다. 가자, 가자. 저 안에도 레스토랑이 있나 봐. 아, 진짜? 뭔가 레스토랑 같지 않아? 야, 여기 너무 좋아. 우와. 아, 저 오스트리아는 진짜 평화로워 보여요. 진짜. 네, 진짜. 이게 얼마큼 길까? 이게 한 3,000킬로 정도. 3,000킬로? 그럼 엄청 큰 거야. 이게 독일에서부터 우크라이나까지 이어진 거야? 어, 그만큼 길대. 많은 사람들이 도나우강이라고도 알지만 영어로는 또 Danube? 체코어로는 Dunaj. 드나이? 이름이 다 다르네. 어. 엄청 기니까 거기서 다 파생돼가지고 말이 다 다르네. 응. 아,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기 너무 예뻐. 그림이다, 그림. Famous town.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 지금? 아, 그런가? 저기 진짜 성공까지 보여? 리차드 왕이 저기 성에 갇혀 있었대. 아, 진짜. 저기 어떻게 성을 지었을까? 야, 그대로 남겨놨네. 네. 그 정도 되는 영웅인 거지? 멋있다.
나 가까이 온다. 비른슈타인이잖아. 너무 예쁘다. 야, 이게 수도원은 아니겠지? 진짜 예쁘다. 아니,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 딱 앞에 갔는데 색깔이 너무 예쁘다. 색깔이 진짜, 맞아. 진짜 색깔이... 이렇게 보는 것보다 진짜 실제 나와서 봤을 때 색깔이 너무 예쁘다. 봐봐. 너무 멋있다. 아니, 웬디 씨 그러면 배를 타고 스피치 마을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한 1시간 반 정도. 아, 느긋하게 보고 갈 수 있겠네요. 네. 골목골목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는 스피치 마을이라고 해. 스피치 마을? 어. 뭔가 아기자기하다. 저 밭들도 너무 잘 보인다. 그치. 집들이 너무 예쁘고. 새소리 너무 좋아. 새소리. 뭐해 우리 이제? 마을에 왔으면 마을 구경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마을에. 그래서 자전거를. 자전거? 타볼까? 저거야? 세그웨이. 저거 타는 거 아니지? 아, 저거는 자전거가 아, 아니죠. 전동인데요. 저거 타보고 싶어. 네. 감기 멸치 한 번만 타보고 싶어. 갑자기. 슬기하고 멋있다. 가자! 나 아까 나 그렇게 철판 넘어질 줄 몰랐다고. 아니, 자전거를 타려고 했는데. 자전거를 제가 못 타요. 진짜? 네. 아, 그럼 저걸 배우고 다시 탄 거예요? 네. 대여해주는 곳에서 기본 운전 교육을 일단 처음에 시켜준 거. 귀엽네. 나도 저기서 내려 안 타. 야, 니 지금 약간 화났어. 진짜 엄청 가까워졌어, 여기. 가자. 오, 좀 타는데. 따르르, 따르르. 야, 진짜 좋아. 여유로워, 뭔가. 비켜나세요. 이게 전동 자전거라 큰 힘이 안 들어도 되네. 오, 맞아. 전동 자전거. 전동 자전거예요? 네.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진짜 와, 이게 왜 이렇게 예뻐? 야, 여기 집 너무 예쁘지 않아? 뭐야, 이거? 이 꽃이 너무 예뻐. 이건 집이 아닌 것 같은데. 동화 속에 와 있는 것 같아, 동화 속 나라. 와, 근데 여기 진짜 꽃들도 너무 많고 예쁘다. 계속 웬디 씨는 귀신 움직이는 것처럼 하얀색으로 있고 하얀색으로 있고 비켜나세요 나르르 야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무섭다 뒤에서 진짜 웃기다 뒤에서 내리막길이 조금 무서워 귀신 귀신 귀신이야 진짜 밑에까지 찍어주세요 아 웃겨 상체만 찍으니까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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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전동휠로 웃기는 아이돌을 처음 봤는데 잘 따라오고 있지, 승원아? 어. 나는 다리가 힘들어. 얼굴이 완전 지쳤는데요? 저도 저거를 자전거를 막 잘 타는 편이 아니라서. 아, 다리에 힘이 풀렸는데. 냄새 좋아. 어. 근데 나 너무 힘들어. 근데 나 너무 힘들어. 아! 잘 오고 있지, 승원아? 어. 나만 힘든 거야? 나는 안 힘들어. 눈썹이 힘들다. 눈썹이 너무 내려왔어. 눈썹이 달아. 눈 뜨는 게 힘들겠다. 귀엽다, 귀여워. 어, 되게 재밌어. 색감도 예쁘고. 세트장 아니냐고. 야, 여기 진짜 예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야, 여기. 세트장 같아, 세트장. 예뻐. 아, 여기 사람들은 이거 맨날 보는 게 너무 부럽다. 혹시 목마르지 않아, 지금? 약간? 목말라. 음료수를 준비했어. 아, 진짜? 응. 뭐야? 라들.
라자가 자전거 타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 여기 자전거 되게 많이 타요. 아, 약간 가벼운 맥주. 약간 맥주. 저거를 항상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 타다가 마실 때. 약간 음료수처럼 마시는 거예요? 네. 와. 갈증 해소로 마시고. 우리 왜 사이다랑 맥주 섞은 것 같은데. 어. 레몬 맥주. 아, 2도? 2도짜리 가벼운 술이에요. 시원하지? 시원해. 그리고 지금 이 물소리가 너무 좋아. 다. 어, 이거. 아, 어떻게. 타이밍 대박이다. 1시, 1시. 딱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올려준다, 올려준다. 오, CF 같아. 그림이 너무 예쁘다. 아, CF네. 이유름이 CF 같아. 아, 좋아. 나 이런 종소리도 너무 좋아. 근데 나 배고파. 어, 나 되게 열려. 가자! 밥 먹으러! 짱! 오! 배고프지? 그래서 바로 내가 밥을 바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바로? 아, 여기? 어. 여기 아까 메포소 옆에 있던 거. 맞아, 맞아. 여기가 바로 숨은 맛집이야. 아, 진짜? 분화광을 바라보면서 먹을 수 있는 곳. 오, 위치 좋다. 낭만을 즐기면서 좋아. 맛도 있고 밖에서 맥주 한 캔 이렇게 막 마시면서. 이렇게 잘 찍었어. 아, 왜 생긴 게 무섭다고. 진짜 맛있어요. 여기야, 신기야. 좋은데? 야외에서 테라스에서 먹는 거야. 어, 강도 있고. 나 너무 배고파. 그지? 좀 저런 데 한번 가야 돼. 어, 보고. 베지테리언. 아, 저기 가고 싶어. 이거 우리 어제 먹은 거. 아, 갈비탕? 응. 근데 뭔가 고기는 너무 많이 먹었어. 뭔가 색다른 걸 먹고 싶어. 이건 뭘까? 씨브림? 무슨 생선인 건가? 만약 생선이면 생선 먹자. 그지? 어. 돔. 돔? 감성 돔? 네. 이거 먹자, 그러면. 비싸지 않아? 다 비슷해, 가격은. 그러면 일단 씨브림 이거 하나랑 여기! 이거 어때? 바카오 브레드 치킨버거. 빵도 여기 지역 맛있... 아까 우리 갈 때 성당 봤잖아. 거기서 만들어진 호박씨 마요네즈랑 애플 호박씨 마요네즈 맛있다. 호박씨 마요네즈. 맛있겠다. 이게 살구잼이래. 아, 이게 또 살구잼. 살구잼인데 여기는 살구가 되게 맛있는 거 하더라고.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여기 진짜 살구가 많나 봐. 아까 갔는데 살구 페스티벌 같이 무슨 도통이 있더라고. 그러면 얘랑 아까 걔랑 어. 맥주 한 잔을 해. 아! 뭐야? 뭐야? 원래 거품이 아니 거품이 어떻게 저기 예쁘지? 뭐야? 생각 아니 잔이 벌써 맛있다. 잔이 뭐야? 어떻게 제가 이 이유로 맥주를 마셔. 아, 탄산. 대박 대박 스. 짠. 프로스! 이 거품 되게 쫀쫀한 그거 아니야? 야, 저거 뭐야? 이게 뭐야? 맥주소다 아닙니까? 저 가짜 아니야, 가짜? 프로스! 밑에서 누가 이렇게 올린 거 아니야? 저희 둘이 진짜 맥주의 맛을 몰랐어요. 이거는 뭐 깨달았어요. 저기서만 먹을 수 있는 맥주잖아요. 저기 생맥주. 그쵸, 그쵸. 맛있다. 생맥주가 이런 맛이야? 아, 생맥주가 이런 맛이야? 되게 깔끔한 거. 쓴맛이 별로 없는 거 같지 않아? 소! 와, 어, 뭔가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아. 어, 뭔가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아. 그럼 한 마리가 나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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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을 것 같아. 드디어 영접했습니다. 한 마리가 나왔다. 아, 돔님 이긴다, 돔님. 이렇게 뜨거운데? 보이시나요? 뽀얀 자태. 진짜 맛있겠다. 그래, 아니, 뽀얀 살이 자태. 알차네. 근데 나는 비싸잖아, 한국이. 먹어봐, 빨리 먹어. 한국 비싸잖아. 응.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한 마리가. 돔 구이가 22,000원. 저렇게 22,000원이요? 네. 사실 저희가 돔 같은 거는 비싸고 네. 아까워서 회로만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찜을 하거나 구이를 하면 정말 맛있고.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흰내도 안 나고 부드럽고. 진짜 야채를 안 해요. 쌀밥. 진짜 쌀밥. 너무 비린내 하나도 없고 부드럽고. 솔직히 외국 나오면 짤 수가 있잖아. 안 짜. 딱딱하지. 그리고 위에 이렇게 올려준 이게 뭘까?
어제 나 먹은 시금치 맛 나는데. 그 봉드레 나물 같은 그 시금치 맛 나. 그것 때문에 되게 향긋하고 맛있는 것 같아. 이것도 껍질이랑 같이 먹어야 된다고. 나 껍질 좋아해. 나 껍질 좋아해. 더 먹자. 야, 한 마리가 툭딱 했어. 이렇게 하면 돼. 아깝다. 진짜 맛있었나 보다. 내가 갑자기 맛있어. 하나라도 놓칠 수 없지. 아주 야무지게 받았네. 아, 저기 쌀밥만 있었으면 진짜. 홍기 씨는 계속 쌀밥 찾네요. 야, 근데 우리 이거, 이것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우리 이거, 이것도 먹어야 돼. 근데 얘가 너무 맛있어. 근데 얘가 너무 맛있어. 아, 이것도 먼저 먹어보고 나서 그래. 맛있겠다. 어, 살구 잼이 들어갔어. 어, 이용기 좋아하는 치킨, 치킨. 치킨. 정확한 굉장히 뭐야?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살구가 들어갔어. 얘 살구 맛있지. 고거랑 이게 맛있죠? 근데 약간 우리가 어제 고기에 사바랑 그 무 같은 거 갈아가지고 먹었던 것도 상큼했잖아. 쉬리첼에다가 두고 라즈베리 잼 먹었던 것처럼 상큼했잖아.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치킨은 어디서나 맛있지. 이거 봐. 뭐야? 수제빵. 제가 고기 먹는다. 눌러야지. 아, 이게 안, 너무 커, 너무 커. 안 눌러줘요, 이게 너무. 흔들어지 말고. 빨면서. 살구 때문에 들어가서 돼지 국밥채. 되게 맛있어. 이게 그거야. 호박씨 마요네즈. 아, 진짜 아, 맛있다. 호박씨 마요네즈. 뭐 마요네즈 들어가면은 뭐 게임 끝난 거죠. 네. 저 입천장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고기랑 그 살구랑 같이 먹어야 돼. 맛있지? 되게 엄마 미소 짓게 하는 맛. 치킨은 간이 돼 있고 짭조름하고 살구는 상큼하니까 맛을 딱 그 중간을 딱 잡아주는 것 같아. 단짠단짠 그런 맛. 진짜. 맞아. 치킨도 왜 이렇게 맛있지? 치킨은 너무 맛있어. 안 돼. 빨리 나왔으면. 벌써 거의 다 먹었어. 진짜 잘 먹는다 근데. 그치? 네. 살구 아까. 맥주까지 와. 전문가 먹는다. 근데 뭔가 이렇게 야외 테라스 나가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이것도 너무 시원해. 맛있었지 근데 이거. 진짜 맛있었지. 너 아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 맥주를. 맥주 공장에 가서. 아 진짜? 어.